이제 병철 씨도 퇴근이다. 오늘은 두 손이 무거우니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간다. 이슈. 이슈입니다. 야, 이 귀한 것보다 다우도 그랬잖아. 대담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뒤에 딱 키우는 데서 난 거 이렇게 싸주시더라니까. 도정에 도정. 아, 신랑이 크게 배달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야. 밖에 가서 잘하는 것 같다, 야. 아, 그럼 당연하지. 밖에서 다 이 동네 어르신들이, 마을 사람들이 다 이 가족 같으니까 이렇게 다 저런 것도 주고 그러지. 내가 이제 일하면서 못한다 이러면 절대 안 주지. 흥물도 없어? 그럼. 남편이 퇴근한 시각, 아내는 저녁 장사 준비로 한창이다. 밥을 몇 번 하세요? 한 열 몇 번 하는 것 같은데. 이게 시민용밖에 안 나오니까 더 이상 많이 못 하죠. 그러니까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식당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 할 일이 산더미다. 힘들고 바쁘더라도 혼자 하는 게 좀 많더라고. 요즘에 물가도 워낙 비싸니까 인건비 주고 이것 주고 이것 주고 하다 보니 남는 게 없어요. 바쁠 때를 대비한 요령도 생겼다. 내가 혼자서 못 갖다 드려요. 그래서 한번 이리 갖다 놔야 내가 좀 편해요. 아내가 허리 한번 펼 새 없는 사이 콧노래까지 부르며 나서는 병철 씨. 왜 연습실 좀 갔다 와요. 아, 주말에 행사 있으니까 그 때문에 연습에 지금 빨리 오라고 지금 문자 오고. 연습은 맨날 가냐? 갔다 올게. 몇 시에 들어오려고? 최대한 빨리 온다니까. 최대한 빨리 들어오는 게 뭐 그 다음날 들어오더라. 1박 2일 술 먹고 들어오더라. 고개 흔들지 말고 술 안 먹고 좀 들어와 봐. 노래에 죽고 못 사는 남편이니 말릴 수 없는 노릇. 병철 씨, 아직도 꽃바람이 멈추지 않은 걸까? 병철 씨의 연습실. 오늘 멤버는 보컬 병철 씨와 색소폰 그리고 베이스. 드디어 노래 연습 시작이다. 손발 맞춘 지 벌써 몇 년째. 척하면 척인 밴드 멤버들. 지역 행사는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오지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들려드리는 일대에서는 모르는 이 없는 중년 밴드다. 그러니 연습에도 멤버들 모두 진지하다. 병철이 오늘 목소리 진짜 안 좋아. 아, 오늘 평소에 아니 오늘 낮에 이 땡빛에서 배달을 너무 오래 해서 병철 씨가 밤새는 줄 모르고 열창하는 그 시각. 마지막 손님까지 나가고 식당 정리를 하는 아내. 소미야,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봐. 아빠. 어디야? 언제 올 건데? 빨리 와. 새벽 2시 40분. 얼큰하게 취해 콧노래까지 부르며 요란하게 귀가하는데 병철 씨 괜찮을까?
여보시오. 자기야. 문 열어시오.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설거지 더미와 마주한 병철 씨. 아내는 설거지 그릇 찾아내기 바쁘다. 노려 노려. 이거 빡빡해. 아주 그만 가져오라고. 아 미치겠다. 아니 뭐 왜 그래 왜? 뭐 아주 그냥 총 있는 부엌 있는 그릇을 다 가져오려고 난리야 지금. 원인을 때는 그렇지. 아니지. 원인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. 근데 아니 쓸데없는 걸 자꾸 끌어오니까 하는 소리지. 말이 맡아. 재료 짓을 끊어갖고 시키면 말이 많아. 없는 설거지, 있는 설거지 만들 때는 내 속에서 열이 났을 때. 열을 삭기 위해서는 없는 설거지, 있는 설거지 다 나와야 되니까. 근데 뭐 6시 가서 좀 늦게 오셔가지고요. 늦었으면 다행이지. 정선남면 있는 술은 혼자 다 먹고 왔더니. 아, 반짝반짝해서. 이거 봐봐, 이거 반질반질하다. 이건 안 된다고. 이걸로 야로 닦아봐, 야로, 야로, 야로. 아내의 잔소리에 병철 씨 헌 냄비를 부여잡고 새 냄비를 만들 참이다. 왜 냄비에다가 카풀이를 해? 아 빡빡 닦으려면 그럼 갖다가 되겠어? 이거 빡빡하잖아 지금 융뚱하게 안 하네. 할 말 없는 병철 씨 말 없는 냄비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까맣던 냄비가 반짝 빛이 나고 지켜보던 아내는 그저 웃지요다. 에이씨 합격. 병철 씨의 능청에 부부싸움은 물배기로 끝이 났다.